오늘 수요일 예배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헤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헤프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크죠. 사람이 돈을 많이 쓰거나 그러면 너는 게 낭비가 심하니 이 말을 할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헤프구나. 돈을 참 헤프게 쓰는구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헤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의미보다는 좋지 않은 의미로 쓸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도 참 헤플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헤퍼요. 그런데 이 헤프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것이지 나쁜 의미로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요. 무엇이 헤프냐면 하나님은 참 사랑이 헤프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사랑을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너무 낭비하듯이 퍼주시는 건 아니냐. 사람들이 뭘 잘했다고, 우리가 뭘 잘했다고 그렇게 사랑을 퍼주시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낭비하시는 거죠. 낭비이긴 낭비인데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구별해서 쓰자면 좋은 것과 나쁜 것, 우리가 흔히 세상의 사람들이 낭비한다는 건 나쁜 의미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거룩한 낭비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룩한 낭비. 사랑을 막 헤프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 퍼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본문을 읽어보면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예, 탕자의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아버지의 그 사랑, 돌아온 탕자를 그 애틋하게 바라보는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탕자의 비유, 탕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탕자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초점을 이번에는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좀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탕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를 영어 성경에서는 이 탕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The prodigal son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prodigal이라는 게 뭐냐면 낭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탕자가 뭐예요? 헤픈 아들.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헤픈 아들. 그러면 이 prodigal이라는 것이 헤프다, 낭비하다는 건데 우리나라 말 성경은 탕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영어 성경의 이 탕자를 말하는 것은 조금 더 유하게 부드럽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한국말로 되어 있는 우리말 성경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된 것 같아요. 탕자가 무슨 탕자입니까? 방탕할 탕자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주색잡기에 빠져서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탕자라고 표현했어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우리나라 성경이 조금 더잘 번역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이 탕자가 더 프라디걸 선이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누가복음 15장을 강해한 책이 있어요. 그책 제목이 뭐냐면 더 프라디걸 갓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탕자의 아버지란 뜻이겠죠? 그런데 이 책을 번역한 책이 있는데 그 번역서의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2008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 번역본이 책이 뭐냐면 탕부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왠지 모르게 탕부 하나님 그러니까 그 어감이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탕부 하나님 물론 맞는 말이에요. 탕자의 아버지니까 탕부죠. 근데 이 아버지도 방탕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위키백과에 보니까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한 그 사전적 의미를 보다 보니까 이분이 쓴 아까 말했던 The Prodigal God이라는 책을 위키백과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했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르지 않는 사랑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를,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이 두 명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는 누구냐? 둘째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유산을 미리 타요. 이런 부류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미리 그 유산을 타고 다른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에요.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와 있지 않고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여기서 탕자만, 아들이 탕자 하나만 있는 줄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첫째 아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어요. 자, 이 탕자가 이제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둘째 아들의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나가서 돈을 더 많이 벌 생각이었겠죠. 떵떵거리며 살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이 돈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계획 없이 나가다 보니까 이걸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가문까지 오다 보니까 완전히 궁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또 성경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돼지가 먹는 밥을 그 쥐염 열매를 몰래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쫄쫄 굶는 거예요. 아사 직전까지 가게 된 거죠. 그제서야 자기가 떠나온 그 아버지가 그리워요. 그 아버지 집에서는 자기가 먹을 것다 먹으면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이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자, 성경을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돌이키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가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 아버지 집을 생각하며 돌이켜 생각하며 집으로 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드디어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그냥 돌이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때 이런 아들 없는 셈 치고 안 보는 게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일들은 별로 없어요. 저도 이제 자식이 둘이 있지만 자식이 이런다 할지라도 이 자식을 안볼 수가 없을 것 같아. 자,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없는 셈 치면 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이 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탕자가. 자, 돌아가는데 아직도 길이 멀어. 멀리 집이 있어. 그런데 놀라운 건 아버지가 그를 먼저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의 그 노후의 몸을 가지고 달려와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연하게 아버지가 길 바깥에 나왔다가 아들을 본게 아니라 이 아버지는 매일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멀리 있는 아들도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아들인 줄안 거죠. 얼마나 아들을 그리워했으면, 아들이 돌아올 것을 그리워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탕자가 가출하자마자 그 마을 어귀에서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오늘 돌아올까? 오늘 돌아올까?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자, 가만 말씀을 보잖아요.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 이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 아직 돌아와서 자기 입으로 아버지 죄송해요 라고 말하기 전이에요, 이건. 근데 이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이 아들을 끌어안고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 먼저 아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잘못을 뉘우친 뒤에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제서야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안 그래요.
이 탕자가 돌아와서 잘못했단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 탕자 그리고 첫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맘만 먹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끌어안아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헤퍼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기 전이야. 전임에도 불구하고 오매불망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셔요. 이 아들이 그냥 돌아오기만 한 거예요. 말로 잘못했단 말 하지 않았어. 돌아오기만 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끌어안고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셔요.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3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이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제일 좋은 옷으로 바꿔 입혀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 가락지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표식입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깥에 나가서 남의 집에서 돼지나 키웠던 그 아들의 신분을 내 아들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분을 바꿔주셔요.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면 특권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특권, 아버지께 기도할 특권, 아버지가 나와 동행하시니 그 동행함을 누릴 특권, 이 특권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분의 회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주라 이 말할 때 제일 먼저 어떤 단어를 쓰냐면 quick이라는 단어 써요. 영어로 quick. quick이 뭡니까? 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드러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야. 이 아들이 돌아온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야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옷을 입혀라. 야 빨리빨리 가락지를 끼워줘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헤프십니까? 얼마나 거룩한 낭비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탕자에게 그렇게 얘기한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살진 송아지가 뭐냐면 여기서 그냥 내가 송아지 우리에 있는 거 아무나 저거 살쪘네 저 잡아 이게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더. 무슨 말이냐? 너 그거 있잖아. 내가 내 아들 돌아오면 맨날 잡는다고 했던 제일 좋은 송아지 있잖아. 그거 그놈. 그놈 잡으라고 이 말이에요. 이게 아무거나 잡는 게 아니라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잡으려고 했던 아버지가 선택했던 제일 좋은 송아지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 송아지를 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이 아버지가 아들을 극진히 사랑했는가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은혜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동의어예요.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그 아버지가 쏟아부어주고 계시는 거야. 그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날 위해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께 나는 무엇을 드렸으며 무엇을 했어요? 받을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 구원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보호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응답, 기도의 응답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그걸 뭐라고 말해요? 은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 이 아들은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와 떨어져 있으면
아버지를 떠나 있으면 그 아들 그냥 죽은 셈 치고 사는 거야. 실질적으로 아버지 곁에 떨어져 있으면 죽은 거예요. 뭘 죽어요? 뭐가 죽어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맞아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내 집을 떠난 이 아들은 죽은 아들과 마찬가지야. 근데 돌아왔으니 다시 살아난 거야. 내가 잃었다가 이 아들을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거야. 네, 여러분 이게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아버지가 떨어져 산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죽은 거예요. 뭐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거 영적인 죽음이라고 해요. 근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다시 살아났도다. 내가 그를 잃어버렸으나 다시 얻었노라 라고 표현한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산 겁니다. 죽은 자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돌아온 자는 천국에 입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니 우리는 살아있는 자요 산 자다. 그러나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다.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17세기 화가 중에 네덜란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누가복음 15장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의 제목은 돌아온 탕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 탕자의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버지와 싸우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를 떠나는 장면도 있었을 것이고 이 탕자가 돼지를 치는 장면도 있었을 것이고 쥐염 열매 먹는 장면도 있었을 것이고 뭐 허랑방탕한 삶의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렘브란트는 어떤 걸 그렸느냐면 누더기 옷을 입은 이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그렸어요. 아버지는 누더기를 입은 이 아들을 꼭 껴안아주는 장면으로 그림을 그렸고 제목은 돌아온 탕자. 이 화가의 모습에 화가의 생각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 누더기 옷을 입은 이 아들을 꼭 껴안아주는 장면이었다. 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이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리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꼭 껴안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죄를 회개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의인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회개조차 하지 않았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죽으셨다. 나를 위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미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조건이 필요해.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도 이만큼 해줘. 저 사람이 요구하는 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쟤는 왜 이만큼 안 해주지? 조건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미리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존재는 없어요. 부모도 이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태어난 이후부터 사랑했지. 내가 태어난 이전부터 사랑하신 분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뿐이 없다. 그 사랑을 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알아요. 로마서 8장 32절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안 주실 게 뭐가 있겠느냐.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기도한 바는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얘가 이것을 받음으로 죄가 되지 않으면 다 주신다.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다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탕자는 아버지를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물론 집을 떠났을 때 그 모습은 우리가 볼 때 이런 녀석이 있어 하겠지만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만끽한 이 아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이후로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탕자의 비유 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2탄. 그럼 이제 탕자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은데 그것이 없어서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아들이 고생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너 나가 했을 때 이 아들 탕자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두 번 다시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이 두 번 다시 안 나가며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계속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등 떠밀어도 절대 안 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후기가 있으면 두 번째 이야기가 있으면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두 번째 탕자 이야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 탕자에게 나오지 않고 맏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 아들, 집을 나가지 않았던 첫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탕자가 돌아왔다는 얘기, 둘째 동생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목욕을 시키고 꼭 껴안아주고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맏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가 화가 났어요. 아니,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오면 형 입장에서 볼 땐 좋은 거 아닙니까? 아, 동생이 돌아왔구나. 그런데 화가 많이 났어요. 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 선대해 주는 거야. 그래서 화가 많이 나서 집을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걸 알고 집을 나와서 첫 아들을 만났어요.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야, 들어가자. 권한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로는 plead라는 단어예요. plead. plead는 뭐냐면 애걸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첫 아들한테 야 좀 들어가다오 애걸하는 거예요. 아니 이 아버지가 이 첫 아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애걸할 만큼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은 뭐라고 항의합니까? 그 애걸하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항의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나를 위해 염소 한 마리 잡았어요? 그런데 이 못된 놈 때문에 송아지를 잡다니요. 제가 이런 와중에 집안에 들어가서 그 놈을 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소리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근데 둘째 놈은 저렇게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는데 저놈한테 뭐 이렇게 많이 해주는 거예요? 라고 따지는 거예요. 이 맏아들에는 분노가 가득해. 근데요,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을 때는 탕자만 나쁜 탕자인 줄 알았죠? 성경은 암시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되는데,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이 첫째 아들도 탕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맏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어요. 물론 아버지 일은 돕긴 도왔지 그것은 당연한 거고 아버지 집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편안함을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 집안일 조금 더 했다고 자기는 집안일 했는데 둘째 아들은 먹고 놀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아버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첫째 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라. 다른 말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이방인과 같다.
그리고 돌아온 이방인과 같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초신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평안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잘 살았고, 또 아버지를 돕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교회에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도 하며 찬양도 부리며 헌신하며 헌금도 하며 살아온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 더 사랑하는 것 같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은 건 누구냐?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왔던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진짜 탕자는 누구일까요? 바깥에서 허랑방탕하다가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진짜 탕자일까요? 아니면 집안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었던 처자들이 진짜 탕자일까요? 진짜 탕자는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 은혜를 모르고 있었던 그 처자들이 진짜 탕자이다 라는 거예요. 어쩌면 성도가 진짜 탕자일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거 안 줬어요? 왜 이거 안 줬어요? 왜 저한테 이거 안 주는 거예요? 라고 원망하는 첫째 아들이 진짜 탕자가 아니겠느냐? 어쩌면 원망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탕자일 수도 있다. 회개하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섭리로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걸 못 믿고 그걸 알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며 이렇게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세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이게 기도인지 자기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는 십일조를 했습니다. 나는 구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 기도를 들었습니까? 통곡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첫째 아들과 같은 탕자가 아닐까? 어쩌면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아닐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전에는 참 감사했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무감각해지면서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은혜인 줄로 착각하면서 교만해지고 조금 안 주면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을 품고만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헤픈 사랑을 받은 바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은 깨달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하는 자요, 박해자였으며 폭행하는 자였으나 이제 그 긍휼과 사랑을 입었다. 이제 내가 그 사랑을 입었다. 그 믿음과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 또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강권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다 보니까 그 사랑을 깨달았던 내가 그 사랑대로 살 수 없어.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가. 이제는 나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나는 용서하는 자가 되었다. 형제를 용서하고 자매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왔던 탕자에 비해서 나왔던 사랑이 뭐예요? 탕자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도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나를 강권하기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에 나도 똑같이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헤픈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나도 용서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사십니까?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짜증나게 하면 꼭 품고 있다가 복수하십니까? 아니면 안 봐 하고 얼굴을 안 봅니까? 용서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서로 용서합시다. 가정에서 용서가 필요한 자에게 용서를 주시고, 직장 내에서, 사업장 내에서, 또 우리 교회 내에서 서로 상처를 준 게 있으면 그 상처 하나님이 다 치유하실 걸 믿고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시길 바라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용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용서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섬김으로,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으로 실천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알 것이니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예, 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그리고 직장이에요. 사업장이에요. 공동체예요. 교회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공간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고, 부모를 사랑하시고, 형제를 사랑하시고, 직원들을 사랑하시고, 동료들을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목회자를 사랑하시고, 성도들끼리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실천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섬김으로 나타난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다른 말로 섬겨라 이거예요. 섬겨라. 그렇게 용서하시며 섬김에 사랑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고 잊지 말고 맏아들처럼, 둘째 아들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곁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